LA 한인회를 포함한 주요 한인 단체들이 일제히 로버트 안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는 이미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들 한인단체들은 연방 하원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이번 보궐선거에서 단합된 한인들의 표심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1세들과 2세들이 모두 함께 한 몸으로 한 캠페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34지구 연방 하원 후보에는 모두 2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매우 낮으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어서 어느 때보다 한인 연방의원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오는 4월 4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